종목 후방주의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많이 하락했던 섹터가 증권 그리고 창투자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종목 하나투자증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크게 가지셨던 종목인데 네. 먼저 하락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콕 집으셨네요. 네, 그 종목이 오늘 장중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의 종가가 저가일 정도로 밀렸는데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 하게 되면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두나무 지분, 또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이후부터 하나투자증권은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190%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올라왔던 상황들인데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고 게다가 또 두나무 지분 관련된 보유 모멘텀은 일단 다 모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또 좀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코인 관련된 시장이 일단 가격이 더는 못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지금 보니까 한 6만 달러대 네. 예, 여기서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정체가 됐죠. 그런 쪽에서 변동성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거래가 크게 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거래소의 수익은 좀 위축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게다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1조 2천억까지 들어와 있는데 과거에는 저평가된 어떤 증권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이제 많이 오버했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시세가 끝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남아있는 시세가 있죠. 대표적으로 14일입니다. 네. 미국에서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면서 최초로 관련된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되다 보니까 아직 밸류를 얼만큼 줘야 될지 그리고 이게 히트를 할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기대감은 최근에 나오는 실적 동향보다 보니까 가파른 실적을 보여줘서 네. 예, 기대감이 살짝 높기 때문에 히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바로 주가는 터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해 두시되 그래도 반등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많이 오른 만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주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한 번은 더 남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뭐 심각한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밤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아직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X로 봐주시는 건가요? 네, X입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상승 다시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를 기다리면서 신규 매수를 하느냐 네. 아니면은 갖고 계셨던 분들이 빠져나오는 자리로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수익권이시라고 하게 되면 챙기는 자리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급등한 종목은 아무래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좀 한 번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주 오양인데요. 또 오늘 신라 SG나 사주 시푸드 같은 수산주들의 등락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 사주 오양의 하락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앵커님 수산물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네, 네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속상합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네. 확 풀면은 좋아하는 수산물 못 먹게 생겼다 보니까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국내 수산물 쪽으로 수입 금지를 시키고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시키고 국내 수산에 대해서 뭐 좀 더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한 쪽에서 이 수산물 테마주가 최근에 나왔던 이슈와 함께 강하게 부각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강한 테마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수산물 자체에 대해서 깊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우리나라 바다도 어차피 바다가 돌아서 그렇죠. 어쨌든 태평양을 건너서 그쵸, 돌아오게 섬이니까. 되면 네. 그렇죠. 같은 바다다 보니까 수산물이 좀 꺼림직하다라는 쪽에서 기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기업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서 또 제품 가격을 올리면 되는데 수산물 가격은 지금 최근 들어서 정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게 약간 또 실적에 대한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주 오양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보다 보니까 2018년도 이후부터 실적은 계속 좋아졌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5배 그리고 PBR 0.5배 수준이면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또 흔들리게 되면은 또 저점에서는 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런 테마를 보시고 들어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수산물 테마는 또 뭐 조류독감이나 네. 또 어떤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나오게 되면은 다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시간이 언제 또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챙기자랑 관점 쪽에서 리스크 관리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의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의할 필요는 없다. X로 X입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테마 자체가 좀 약하기도 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긍정적인 부분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양쪽이 다 있는 거네요. 50-50. 아, 네. 반대반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손실신 분들은 좀 어떤 방법으로 좀 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네. 내일 살짝 반등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더 좋고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내일 반등장엔 나오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장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